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은 저희 모습이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죠? 화면이 지금 좀 길다 보니까 이게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이 뮤직비디오 화면 비율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게 최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거 몽골 구독자분들이 또 얘기를 해주셨고, 저도 뮤직비디오가 올라온 걸 알고 있었어요. 안 그래도 영상을 찍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배드수이의 비타미르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아티스트 한 명이 더 데리고 왔죠? 플레이에리어 MJ라고 여기 되어 있고, 이 뮤직비디오의 제목은 Ballin' Like Mike, 또 가로열고 Mongolian Mike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는 누군지 잘 아시죠? 유명한 문장 있잖아요. Be like Mike. 바로 마이클 조던과 관련되는 유명한 말이죠. 이제 거기에 약간 좀 패러디해서 자기들의 방식대로 좀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Ballin' Like Mike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힙합에서 마이클 조던 들어가는 가사는 뭐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누구나 마이클 조던과 같은 어떤 아메리칸 드림을 다 꿈꾸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래퍼가 됐든 그 누가 됐든 미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네, 이곡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제가 비타미를 뭐 리액션 비디오를 적지 않게 찍어왔지만 어두운 음악도 많고 다양한 분위기들의 음악들이 많았는데 굉장히 칠 바이브의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확실히 그냥 뮤직비디오만 봐도 굉장히 시원하고 약간 연출 자체도 약간 날것의 매력이 있는 약간 그런 뮤직비디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몽골 구독자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추천해주신 뮤직비디오이기 때문에 영상 촬영을 미루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보도록 하죠. 비타미로와 Play Area MJ가 함께한 Ballin' Like Mike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Yes, it's chill. It's chill vibe. Palm tree is so beautiful. It's so beautiful. It's so beautiful. 그냥 그런 거 있잖아. 이 곡이 좋은 곡인 건 알겠는데 되게 할 말이 없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분위기에 되게 젖어가고 싶기 때문에. 웨스트코스트 바이브 좋죠? 아, 바다 너무 아름답다. 사실 제가 뭐 많은 몽골 래퍼들을 봤지만 그래도 비타미르가 이렇게 계속 뮤직비디오를 내놨잖아요. 이제 현지에 있는 래퍼들과는 다른 미국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본토의 바이브를 몽골리안 힙합으로 이렇게 승화를 시킨 거잖아요. 다양한 색깔들이 저는 공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또 몽골 내륙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또 강한 힙합의 어떤 무드와는 다른 또 새로운 무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오! 그냥 저 배경들이 너무나 할 말 없게 만들어요. 그냥 너무 아름답고 칠하고 좋아. 근데 미국에 이제 동양인 힙합 아티스트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각 나라별로 좀 있잖아요. 근데 비타미르도 되게 자신만의
뭐라 그래야 되지? 곤조? 태도? 이런 게 이 영상들 보면 확실하게 느껴져요. 예. 물론 본토의 바이브를 가지고 오는 래퍼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기만의 어떤 색깔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바이브 진짜 좋아. 좋네요. 아, 역시 이런 곡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뭔가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냥 뮤직비디오 보면서 분위기에 젖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나이를 먹다 보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하드하고 빡센 음악도 좋지만 이제는 점점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칠한 음악들이 너무 좋아. 말 그대로 이제 뭐 웨스트코스트, LA 어떤 해안가가 막 생각나는 그런 음악들 있잖아요. 아까 특히 뮤직비디오에 그 담겨진 그 석양지는 노을과 함께 야자수가 탁 이렇게 보이는 거. 너무 아름다웠어요. 바닷가 배경도 너무 아름다웠고 그리고 음악 자체가 굉장히 우리한테는 되게 시원함으로 느껴지니까 뭔가 화려한 연출이 있는 뮤직비디오는 아니었지만 여기 퍼포머들 그리고 퍼포머들 뒤에 있는 어떤 그 배경들 자체가 뭔가 다 하나가 된 느낌이어서 그냥 보는 내내 기분 좋고 즐겁고 저한테는 되게 좀 휴식 같은 음악이었어요. 사실 서울에 있으면 이런 바이브 즐기기 어렵습니다. 사실 서울은 되게 빡세고 치열한 곳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알잖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